아, 날씨 정말 청명합니다. 청명해. 눈들은 고개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소라가 활짝 피어 있어요. 오늘 개방산 소라 보러 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평창군 진도면에 위치한 오대산 개방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높은 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도규산, 개방산이 다섯 번째 높은 산입니다. 1579입니다. 움두령은 해발 1089입니다. 정상과 고조 차이가 500m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도 오를 수 있는 개방산 오늘 눈꽃 산행 왔습니다. 영동지방의 바닷바람과 대륙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부딪혀 많은 눈이 오기에 겨울의 설산을 볼 수 있는 겨울의 대표 설산 개방산이기도 합니다. 개방산은 11년 이전에는 개방산 단독으로 불려졌었는데 국립공원 5대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 산행 거리는 왕복 9.6km, 산행시간 4-5시간 예상하고 오릅니다. 운두령에서 1km 왔습니다. 개방산 3.1km 남은 지점이고요. 여기 30분 왔습니다. 여기 좀 오르락내리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앞에 쉼터가 보이고 우측에 이제 정상도 보이시랍니다. 아, 아침에 빛이 너무 영롱해요. 영롱해. 아, 아름답다. 지금 운두령보다 더 낮습니다. 1079입니다. 현재 한 10m 정도가 낮은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물풀이나무 군락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가파르게 이제 전망대 쪽으로 오릅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청명합니다. 자,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1.2km 왔습니다. 50분 올라왔네요. 개방산 1.9km. 아, 저 앞에 전망대. 아, 자그마한 쉼터가 있고요. 요거 구급함이 있고, 예, 여기 1시간 40분 올라온 지점. 예, 가파르게 여기 이제 전망대 올라갑니다. 아, 날씨 정말 청명합니다. 청명해. 야, 이렇게 위생일기예보가 좀 잘 맞습니다. 해발 1333m. 전망대로 계속 이동합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멀리 운해가 꽉 차 있어요. 이 앞에 바로 정상 쭉 따라가니까 오대산이 살짝 보입니다. 운무수에 쭉 덮여 있네요. 그 앞에 바로 보이던 설악산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 돌아보고 정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개방산 정상으로 오릅니다. 1km 전방입니다.
정상으로는 우측입니다. 개방산 정상입니다. 개방산은 우리나라 다섯 번째 높은 산입니다.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도규산, 다음에 개방산 다섯 번째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 한번 지금 산행 시간 2시간 20분 걸려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쭉 돌아보고서 중국군락지로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설악산이 하얗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바로 이 앞에 중국군락지고요. 비로봉 우대산이 보입니다. 아, 이쪽에 이제 보면은 운해가 꽉 차서 운무가 쭉 따라가면 중국군락지입니다. 지금 남쪽으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등산로가 여기입니다. 아, 운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넘고 있어요. 중국군락지 쪽으로 가는 이승북 기념관 쪽으로 생가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쭉 따라서 중국군락지 능선을 따라갔다가 다시 원전회귀 하겠습니다. 앞에 중국도리 아주 울창하게 있습니다. 전망대 올라와 보시고요. 아, 이 안에 중국도리 많습니다. 아, 선세가 아주 멋있죠. 설악산이 이제 오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대산 비로 딱 버티고 있어요. 바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일기장 전망대입니다. 아까하고 또 다른 풍광이에요. 운무가 싹 덮여가지고 온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곰탕 됐어요. 곰탕. 잘 아까 오전에 보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산합니다. 오늘 개방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문두령 구입니다. 문두령 구에 출발해서 전망대, 개방산 정상, 개방산 정상에서 중국군락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오늘 총 산행 거리는 약 10km, 산행 시간 4시간 50분 소요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감상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산행으로 같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